감사합니다. 방. 일단 여기 딱 들어오면은 층고가 높아요. 층고. 층고 이게 한 4m 정도 될 것 같아. 네, 더 될까요? 네, 높아. 네. 되게 높고. 여기 처음에 여기가 주방. 이게 원베드룸이죠? 네, 원베드룸이에요. 네. 네, 거실 있고. 원베드룸 뿐이 없어요, 여기. 네. 다 원베드룸이에요? 네, 다 원베드룸이에요. 저기 안에 이제 침실. 이쪽에 창고고. 욕실 봐도 돼요? 아, 그러면 뭐, 이왕 뭐. 넌 거기 있어. 여기가 꽤 넓어요. 여기 옷장 이쪽 있고. 여기 욕실. 욕실도 굉장히 넓어요. 아우, 깨끗하고. 네. 네. 여기가 욕조하고 샤워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아무튼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전망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에 와 있어요. 아, 시카고. 그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 밀레니엄 파크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16마일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옆에 오헤어 공항인가요? 오헤어 공항. 오헤어 공항까지 1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있는 분은요, 시카고에 사시는데 구독자님이 저랑 똑같은 밴을 이렇게 꾸미시고 계세요. 그래서 밴 구경 시켜드리고 이쪽에 시카고 시니어 기사님. 예, 여기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데 여기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자격이나 조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갖고요. 캠프카 구경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노인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어를 받아보도록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1975년도 시카고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시카고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77세 만요. 그래서 은퇴는 15년 전에 했고요. 이제 또 집사람이 또 떠난 지가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시니어 아파트군요. 근데 저는 4년 전에 여기 이사 왔어요. 네, 그리고 무직이죠, 무직. 근데 저는 저 여행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밴을 하나 사서 지금 뭐 몇 군데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게 100%가 이게 피니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거, 뭐, 전기라든가 또, 좀, 이거 해보면 알아요. 뭐,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면 다 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지금 이제 다시, 뜯어가지고, 이제 편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완성이 되신 거예요? 뭐 설치되어 있어요, 안에? 아, 지금 모든 게 다 있죠. 침대, 그 다음에, 그, 싱크대. 네. 그 다음에, 화장실, 뭐 간이 화장실이죠. 네. 예. 그리고 뭐 솔라 패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 여기 그 히팅 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미스터 히트 그걸 사가지고 쓰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판 가스는 안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솔라를 해가지고 몇 번 다녔는데 충분하더라고요. 그 히터를 프로판 가스를 안 하신다고요? 아, 프로판 가스를 안 쓰려고 그 조그만 건 하지만 이제 쿠킹이나 뭐 그다음에 히팅을 해가지고 이제 샤워라든가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안 했는데 글쎄 아직은 뭐 그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가 필요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몰랐으니까. 네. 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완전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침대를 다시 뜯어가지고 그 디테일한 뭐 전기 배선이라든가 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보기 전에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데가 여기 시니어 아파트 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글 네, 맵에서 봤는데 네. 굉장히 큰 단지더라고요. 옆에 공원도 잘 돼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시니어 아파트인데 신청해서 여기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근데 이 오래된 빌딩들은 뭐 한 1년, 2년 아니면 들어올 수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지은 빌딩은 그만큼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다 클리어 해야지 또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니까 언제 이게. 선생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저는 운 좋게. 신청해서 입주까지. 네, 그 지금 새로 지은 빌딩은 그 62세대인데 어느 날 하루만 받았어요. 네. 600명이 어플리케이션을 낸 거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랜덤으로 추첨으로? 추첨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사실 62세대 안에 들어왔다는 건 참 행운이죠. 그러네요. 네. 운이 참 좋으셨네요. 그 다른 자격은 또 따로 없나요? 자격은요, 시카고 안 살아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게 저희 빌딩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애치동이라는 그 빌딩은 먼저 이제 네. 시카고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빌딩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동이나 G동이나 R동은 뭐 미국 어디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되면 되는 건가요? 나이는 62세. 네, 제가 알기로. 네. 그리고 인컴. 인컴은요. 3만 불 이하에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돈은 좀 밑에 그 미니멈은 뭐 하여튼 정부에서 또 보조되는 그런 사람도 와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완전 공짜는 아니죠. 월세 내는 거죠. 네, 자기의 그 이제 일정 수입에 이제 몇 프로를 갖다가 이제 내죠. 몇 프로요? 30%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자기 인컴의 30%. 네, 네, 인컴에. 그러니까 매 사람마다 다 내는 돈이 다르겠네요. 월세 내는 게. 네, 이제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의 인컴이 따로 이제 따로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네. 하여튼 3만 불이 넘으면 여기 신청할 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돈이 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얻어서 네. 사는 거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시니어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시니어 아파트 장점이 뭐가 있어요? 뭐 저는 저 여기가 두 번째 시니어 아파트에 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그 시니어 아파트는 이런 그 환경이요. 네. 빌딩 자체 있고 그 다음에 파킹장 있고 그 정도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포레스트 안에 들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너무 공기가 좋고 저희는 뭐 여기 늘 보는 게 사슴이지만 그래서 여기 오는 저 뭐 방문객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은. 사슴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어제 놀랐어요. 네. 저녁에 오는데 사슴이 그냥 여기 아스팔트 위로 어슬렁어슬렁 네. 걸어 다니고 아침에도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네. 거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안에 그 내추럴 센터라고 있는데 네. 거기 가면 호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숲속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혼자 여기 걸어봤는데 이쪽에 텃밭도 있고 그 텃밭 가꾸신다면서요. 네. 여기 와가지고 제가 뭐 다른 바쁘지만은 그래도 저는 농사는 한국에서 접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제가 살던 곳 시카고에 살던 그 후에 하여튼 저 이 채소를 좀 가꾸는 조금은 텃밭을 지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재미나더라고요. 봄에 되면 모든 만물이 그 싹이 트는 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싹을 틀 수가 없어요. 근데 봄에만 꼭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 여기다가 텃밭을 신청을 했죠. 근데 그 텃밭도 이 안에 있는
주민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무료 제공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25불인데 한 달에요? 아니요. 1년에 일시 25불을 갖다가 그 1년 사용료가 25불이에요? 거저네요. 글쎄 뭐 그냥 그러니까 시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아주 그런 그 기회를 좀 그 길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 저도 그래서 지금 4년째 네. 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뭐 먹기 위해서요? 아, 뭐 일반적으로 저 네. 상추, 고추. 네. 조금 이따 같이 가면서 텃밭 네, 좀 뭐, 보여주세요. 네, 네. 호박, 뭐 하여튼 뭐 네. 아, 뭐 하여튼 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제가 네. 신고 있죠. 이제. 아무튼 여기 시니어 아파트 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여기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차 구경 시켜주세요. 이제. 네. 땡. 제 차랑 아주 똑같은 거예요. 아, 보시다시피 여기가 저 침대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저 뒤에 침대 놓는 데를 지금 다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 불이 있어요. 불. 네. 오, 여기 천장에 나무가. 오, 그거 아주. 오, 좋아라. 아, 엄청 좋은데요, 이거? 네, 이거. 그저 원목이죠. 원목. 원목. 네. 와. 뭐 원목이라 해봐야 뭐 육성이죠. 육성인데. 되게 두꺼운데 여기. 네네. 오, 엄청 두꺼운 건데. 아, 이쪽에 캐비넷도. 네, 캐비넷. 캐비넷도 아주 쫙 네, 일자로 잘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좀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야, 열어봐도 돼요? 아, 그거는 저 여기 저 열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열려. 네.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좀 지금 꺼냈습니다. 뭐 좀 픽스 하려고. 오, 여기 공간 꽤 넓게 만드셨는데요. 네. 아우 와. 저쪽에는 제가 있고. 이제 옷이 거기 좀 조심하세요. 예. 예. 네. 옷이 여기 지금 이거 약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우, 만드는 건 아니야. 다 됐어요. 근데 다 이제 제가 좀 더 와, 여기 전기 장치 너무 잘 돼.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데요. 전에 전기에 대해서 많이 아셨어요? 아, 전기는 문외 아니었었는데 네. 저희 형님이 전기를 잘 만져요. 그래서 그런 때 도움을 받으신 네, 건가요? 도움이 아니라 그때 네. 경험을 살리고 네, 네 그래서 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배터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 AG 배터리 두 개예요. 200 네. 짜리인가요? 네. 하나에?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니까 400 앰프아워 짜리.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제 거 100A짜리 하나보다 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인버터 엄청 큰데요? 인버터 이거죠. 이게 뭐 3,500W, 7,000 네. 예, 서지는 이제 7,000W까지. 와, 엄청 큰 건데 이거. 아, 제가 이 전에 조그만 그 밴을 하나 사가지고 그때 저 꾸며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좀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할 때는 좀 큰 걸 했습니다. 이거 뭐 에어컨 엄청 큰 것도 돌리겠는데요. 야, 엄청 커. 뭐, 여기 옷들 많이. 네, 옷하고 네. 여기는 뭐 좀 먹는 거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침대 여기서부터 네. 여기가 이렇게 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네, 위에다 여기다가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붙박이 침대입니다. 붙박이. 필요에 따라서 놓고 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지금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안 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그것만 끝나면 위에다가 네, 거기다 그냥 딱 놓기만 걸치고 해요. 양쪽으로 놓고, 걸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위에다 이제 매트리스만 플라이우드를 네. 이제 놓고 네. 그다음에 거기 네.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수납 공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나오겠는데요, 수납 공간이. 그러니까 예. 네. 그 하이타워 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따져보니까 웬만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다 인솔레이션도 인솔레이션, 많이 넣으셨네요. 인솔레이션 했죠. 네. 뭐 여기 천장 꼼꼼하게 여기까지
많이 두셨네요. 네. 천장도 그렇고 여기 플로어도 그렇고. 어, 이것도 따로 달고요? 이것도 따로 달았습니다. 저희 뭐야 락장치가 엄청 많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 하여튼 해보냐고 했죠. 네. 네. 거울도 있고. 아직 미완성인데 뭐 자고 그러는 건 불평이 없어요. 네, 네. 꼼꼼하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 어우, 이거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그거 이거 말씀드리지만 부원에서 말씀해서 이건 누구 손 하나 안 대고 제가 다 한 거예요. 와, 헬퍼 이 무거운 거를 혼자서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커튼. 네, 커튼을 제가 그냥 저 한번 요거 불러볼까요? 블락입니다. 블락인데 저쪽에서는 네. 여기서 불이 켜준다든가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죠. 아, 네. 그러니까 네. 암막 커튼 뭐 그런 네네, 거.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뭐, 이렇게 여기 불이 켜 있어도 네네 그렇죠. 불이 안 새나가고. 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거 말씀 뭐 보통 저 하시지만 이거는 스위버블이에요. 어, 예, 돌아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원래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가죠. 직접 이제 붙이신 건 거예요. 붙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드라이버 쪽은 안 하고, 왜냐면 네. 룸이 없더라고요. 네, 예. 이쪽에 패센저만 제가.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스웨블? 어, 이거 비싸요. 450불, 그, 파트만 450불이에요. 네, 뭐, 제가 했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커튼을 하고 했었는데. 아, 예. 아우, 뭐야, 공간이 네, 굉장히 네. 부족한 것 같아갖고, 이제 아예 저쪽 유리창을 가려갖고, 아. 그렇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요런 거는, 진짜 어디 저기 스텔스 할 때 뭐 스텔스 네. 예, 불 진짜 안 새 나가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는 요거 커튼 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캠핑장 이런 데서는 그냥 네. 유리창만 가리고 저기 있죠 저기 예 이거 리플렉트 네, 네, 네. 예 지금 댓글에 저 이거 유리창 어떻게 만들었냐는데 창문에 맞게 사이즈 맞게 그대로 오려갖고 그냥 그렇죠, 딱 뭐. 붙이면은 그대로 네. 껴져요 이런 데로 이런데 네, 네. 그냥 공간에 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떼고 아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저도 하여튼 뭐 그렇게 다 해놨어요. 네. 네네. 여기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쪽에서도 이렇게 아, 어떻게 보면 잠도 잘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이게 2018년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새 차 같아요. 아예 때 하나 안 끼고 굉장히 아, 깨끗해요. 뭐 제가 그때 볼 때 9천 마일인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차를 이렇게 뭐 세차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네. 화나네요. 이제 모기장 붙이면 딱이네요. 네,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550불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침대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그 수납하는데도 이렇게 지퍼가 있고 이 위에다만 그 모기장 이렇게 그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유용하더라고. 그리고 저 옆에 거기는 350불 정도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한번 가서 모기장이 꼭 어떻게 필요한가 그래서 아직 안 달고 있습니다. 네. 공간이 많이 나오고 이거 카메라가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몇 개 네, 다르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스텔스 저 차박을 하는데 여지껏 무슨 위험한 건 없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가 아주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유리창이 없어서. 네, 아니 그리고 유리창이 없는 것보다도 바깥에 자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면 좀 그런 위험성이 뭐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래서, 네, 그 네. 세프티하게 제가 요번에 그래서 여기 침대를 뜯어가지고 그 손을 갖다가 이 안으로 넣고 그래서 침대를 뜯은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침대 네. 돼 있었는데 요거 붙이느라고 네, 붙이냐고 다시 갖다가, 침대를 뜯고 네, 이걸 밑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 안에를 다 손을 넣고 네. 이게 카메라가 저 앞에는 저 대시보드에 하나 놨지만 앞 네, 카메라 네. 옆에는 저 일루에서 들어왔어요. 손이 일루 그래서 네, 이제 네. 이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저기서 보이는 네. 건가요? 네, 저기 앞면하고 뒷면하고요. 네. 앞면하고 뒷면하고. 큰 화면이구나. 네, 그리고 거기 또 스위치를 누르면 좌우 쪽도 하고. 예, 예. 네,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넣으니까, 그래도 이제 안에서 이제 잘 때
뭐 이상한 거라든가 그러면 그걸 켜놓으면 뭐 아 녹화도 되고 녹화, 아, 녹화요 녹화고 네. 요 PC 조그만 걸 넣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보안용으로 시큐리티로 아주 네네. 요번에 이제 가을에 이제 네. 가을이 됐으니까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인수했어요. 예. 어 여기 되게 네, 이거 굉장히 이거 두껍게 하셨네요. 네, 두껍게 하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네네. 여기 이것도 하고 여러 겹으로 네, 하셨네요.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중에 이거 대파 쓸 때 많이 받으셔야 되겠다. 이거 사실 분들 이거 이렇게 인설레이션 아주 꼼꼼하게 잘한 겁니다. 예. 네. 아 그리고 하나 특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배는 저 타는데 이게 그러니까 드라이버 쪽으로 그 머리를 두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가 좁기 때문에. 네, 예, 예. 이 폭이. 네, 폭이 예. 좁기 때문에 절로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죠. 네. 키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저쪽에 쓸 수 있는 룸이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건 벽 쪽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70 그래서 여기 네네. 공간이 나오니까 네 공간이 가로로 나오니까 가로로 주무셔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아주 네. 그거는 제가 다리 쫙 펴고 주무실 네. 수 있게 맨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주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네. 이쪽으로 자니까 이쪽에 룸이 많아지죠. 아주 잘 만드셨어요. 네네.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드셨네요. 이 두꺼운. 아, 네네. 두꺼운 제가 나무로. 그냥 저,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네. 인슐레이션을 잘 했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또 배우셔갖고 잘 만드셨어요. 이거 이벤 갖기 전에 다른 거 갖고 계셨었다 그랬잖아요. 네. 포드 트랜짓 커넥트라고 요거보다 좀 아주 적은 벤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은퇴하고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3년 전에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침대하고 싱크대는 아니지만 쿠킹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네, 쓸 수가 낮은 없어요. 그래도 낮은데 낮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어디 가서 자는데 짐도 왕겨야 되고 바깥에 나와서 근데 스텔스 우리 저 방랑생활 네 방랑자 우리 곽도영 네 곽도영 씨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 가서 스텔스 하면은 그 몰래 가서 자야 되거든요. 네. 그 뒤에 뭐 일부러 몰리는 게 아니라 그 이런 벤이 또 그런 용으로 잔다면 그 자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큰 벤을 사야겠는데 하이탑도 있고 미디움탑도 있고 노멀이 있는데 저는 그냥 미디움으로 샀어요. 그래서 미디움을 샀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약사항이 별로 없어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커넥터에서 이걸 바꾸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었죠? 내가 뭐 사람은 몇십 년 사냐? 어? 지금부터 내가 한 10년이면 내가 건강하게 내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밴도 타고 이렇게 할 수가 내 스스로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좀 뭐 무리 아닌 무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샀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잘 바꾸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요. 네. 이게 저 우리 이제 로봇하고 방랑자는 얘기하자면 그 유리가 있지만 저는 유리가 없어요. 예예 예, 유리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요. 스텔스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이런 차를 아예 먼저 찾았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바깥에서 볼 수 없는 거 네, 그거를 네. 했어요. 근데 뭐 아직 밤에는 저 뒤에 유리에다가 다 가려야 돼요. 햇빛 안 나가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거기서 네. 내다볼 수도 있고.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장단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장단점이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그 전에는 먼저 그 포드 트랜짓 커넥트는 유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유리 없는 걸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런 차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어요. 유리 없는 걸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이거 벤을 사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유리가 없으면은, 유리창이 없으면은 너무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실 때 하신 것 같이, 유리 없는 그런 거의 장점도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게 스트레스 차박이나 분당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괜찮은 그 환경이가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자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여기서 뭘 하는지 그거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은 무슨 이걸 가지고 뭐 2년 정도 여행을 다닌 건 아니지만 여지껏 다닌 것 중에서 생각해 볼 때는 큰 무슨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의 네. 관점으로 볼 땐. 네.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게 그럼요, 다르니까. 그럼, 물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정보 이렇게 또 많이 알려주셔갖고요. 감사합니다. 제일 반갑고 고마운 게요. 네. 우리 로그님이 이렇게 시카고를 지나가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아서 네. 여기까지 오시게 했는데 너무나 정말 예 저한테 연락 주시고 초대하시고 네. 또 이렇게 많이 잘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님이 어디 가실 때 네. 그때 이제 그쪽에서 한번 제가 가려고 합니다. 아리조나 네. 네, 네. 겨울에 거기서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파트도 이따가 네, 보여주실 거죠? 뭐 보셔도 됩니다. 예. 그 아파트, 시내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차를 갖다 그 인스토를 하려고 그럴 때 거기 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엉망입니다. 하여튼 근데 저도요. 이거 살 때는 이제 한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바깥에 나가리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샀어요. 이제 6개월 정도는 좀. 감사합니다. 올라가보시죠. 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평상시에는 요거 타고 다니시고요. 네, 이거 타고 다니고. 네. 교회 오늘 교회 다녀서. 네. 꽃을 많이 갖으세요? 예, 제가 꽃을 좋아합니다. 무슨 식물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차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집안 보여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집이 너무 아주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차도 완전히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파츠니 이런 것들이 툴. 네. 네. 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재미나게 살려고 합니다.